제가 말씀에 앞서서 제가 행원교회 오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참 떠올렸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교회 온 지 한 4년? 만으로 한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4년 조금 안 됐는데 제가 여기에 처음 왔을 때 예배가 기억이 났어요. 제가 사실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한번 듣고 잘 흘리고 그 다음 걸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제가 진짜 간절했나 봐요. 보여주셨던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도 동일하게 너가 이 자리에 있기 원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한 주, 두 주, 셋째 주, 넷째 주 제가 약 2개월 시간 동안에 제가 이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저를 좀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는 그냥 교회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름 뭐 선교 활동도 하고 또 열방대학 간사로 지금 있는데 그럼 전 되게 신앙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의 그런 마음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너의 그 자리, 너가 예배했던 그 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너에게 그런 예배당이 될 것이라고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 저희는 코로나 때 교회 왔었는데 교회를 좀 돌아다니고 싶었던 계획이 있었어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저에게 가장 맞는 교회가 어디인가 결정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가 너의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주한주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셨던 게 70주년을 맞이하여 가지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또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미 기초의 작업을 많이 하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열방대학에서 가정상담사역학교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가정상담사역학교 간사는 어떤 걸 하냐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가 좋은 것들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이 원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또 이제 형제 간에서 좀 깨어지고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는 학교를 가정상담사역학교라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성경적 가정에서 배우는데 가장 먼저 세우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기초에다 집을 세우고 그 다음에 네 가지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지붕 네 감사합니다. 네 지붕을 네 세우는 과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원교회에 저에게 보여주셨던 마음은 이곳이 기초가 잘 세워져 있는 기초다.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곳을 잘 닦아놨으니 너도 이곳에서 기둥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제가 하나님께 제가 할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연약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말씀하셨던 게 너의 예배가 이곳을 세우실 것이며 너가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너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4년의 시간을 돌이켜봤을 때 저에게 크고 작은 어떠한 행동과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행원교회를 더 사랑하게 됐고요. 이제는 행원교회가 아니라 저의 행원교회, 우리의 행원교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키고 싶은 행원교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내가 서로에게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너의 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직 너희들이 올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없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통해서 어떤 걸 가르치셨냐면 사역을 배우라는 것이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사랑하는 법을 이제는 내가 떠나가도록 예수님이 이제는 잡혀가기 전 장면이거든. 잡혀가기 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또 하나님을 믿는 제자가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가정에도 새 계명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네, 저희 아내에게 저에게 내려온 거죠. 바로 뭐냐면 네 맞습니다입니다. 네, 저희 아내가 이야기할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네 맞습니다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했다. 올해는 자기가 좀 나에게 고분고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고분고분 참 쉽잖아요. 저도 알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저희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고분고분이라는 단어를 제가 금방 잊어버리고 당신 생각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아내는 1분 얘기할 때 저는 10분 동안 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23년도에 고분고분은 깨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실 예수님은 저희가 추측해볼 수 있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못 알아듣고 저와 동일 고분고분해지면 좋겠는다는 것을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계명이 제가 뭔가 찾아봤을 때 이것은 내가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듯이 저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단어를 이 계명을 세 가지 단어에다 좀 풀어놓고 싶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공동체, 연합, 관계. 이 단어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는 마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랑 좀 친분 있고 저를 좀 많이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매들의 저 아내들의 눈초리를 제가 가장 많이 봐요. 왜냐하면 형제들의 모임에 힘쓰거든요. 제가 모이자 하고 회식하자 하고 아내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죠. 왜 회식을 너네만 하냐. 또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교제하고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때 내가 참 오지랖이 넓구나. 그래서 물어봐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이렇게 하면서 또 누가 물어요. 이 사람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저한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그만큼 제가 오지랖이 넓고 그리고 저는 혼자 있는 걸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누구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혼자 하지 않고 계속 부릅니다. 뭐 성택 집사님도 부르고 뭐 서동원 집사님도 부르고 많은 분들 제가 제 레이더망에 걸리면 제가 무조건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저는 그래서 공동체와 연합과 관계 이런 것들을 제가 좋아하고 저는 굉장히 그래도 잘하는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행원교회가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에 굉장히 힘쓰고 또한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을 다 같이 즐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고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저에게는 사실은 브레이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달리고 너무 앞만 보고 계속해서 사역에만 쫓아가다 보니까 제가 저의 마음과 저의 상태 그리고 저의 가정을 좀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의 브레이크는 사실 저희 아내인데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때 왔는데 2년 동안은 제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두 번 많으면 세네 번 정도에 저희 집에 사람을 초대하거나 제가 찾아갔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사람 중독, 예, 지금 이런 표, 사람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사람 중독에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증상이 있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 다른 그룹이 있고 저희 아내가 있는데 제가 다른 그룹은 오늘 저희 집에 가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분들 좋다고 해요. 그럼 아내한테 물어봐요. 여보, 이 집분들이 간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아내는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면서 좋아요 라고 하고 이분들이 간 다음에 저에게 얘기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너 혼자 결정하고 하냐.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죠. 아, 나는 좋아서 한 건데 혹시 자기가 불편했으면 아니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여기서 얘기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걸 거절할 수 있겠냐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게 뭐냐면 저의 이런 습성과 성향을 알고 나중에 제가 물어봤을 때 다른 분들이 오히려 저에게 하영 자매에게 가서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아, 여보 괜찮아? 어쩔 땐 저희 아내가 오케이도 하지만 좀 힘들고 지칠 때는 그것들을 그냥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공동체 안에서 제가 관계하는 것도 배우고 연합하는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 제가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저는 좋은 것들을 잘 유지하면서 공동체의 관계 연합하는 잘 유지하면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과도한 모임과 어떤 과도한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지치게 됐던, 좀 번아웃 됐던 경우들이 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이런 원망도 했던 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못하지?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사람은 조금만 더 해주면 좋겠다, 이런 제가 자책하고 때로는 질타하고 때로는 좀 비난했던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십니다. 너가 잘못하고 있다고, 너가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제가 보게 된 건 사실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균형을 조율해가는 시간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의 연합, 관계, 이 세 가지를 탁월하게 하는 세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상하시겠지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의 관계는 우리가 감히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서로의 성품과 속성들을 서로가 존중하면서 함께 동역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서로의 그 결정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존중해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기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를 좀 많이 묵상하시면서 저와 성도님이 속해있는 우리 행원 공동체 가운데 성숙과 온전해지는 것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삼일체의 공동체를 세울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시고 겸손하게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행하는 모습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이 삼각구조를 제가 세 가지로 좀 만들어봤는데 하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는 나 자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자신이고요. 세 번째는 행원 공동체 안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이것을 준비해 더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 내가 그 받은 은혜들로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사랑과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참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건강한 오지랖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건강한 오지랖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자기가 먼저 찾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고 또한 하나님도 자신의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하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각 사람의 마음을 존중해주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지만 그 옆에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때로는 어떤 인생의 돌파할 문제들, 영적으로 좀 내가 낙심하고 무너졌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좀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혼자 내 생각과 내 머리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가 혼자 막 시름시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물어보면서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넘긴다는 건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가 그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의 답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답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부딪힐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에게도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다릴 때는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어떤 것들을 다 비워야 됩니다. 저는 열방대학 예수전도단에서 지금 간사로 위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그때 초청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비우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이 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매 순간 그것을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생각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방법적인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누려야 되며 그것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잘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들으면서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혜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인데요.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쓴 책에 보면 자기 보호를 잘하는 사람이 타인을 도울 자격이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어설프게 우리는 좀 때로는 누군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돕고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이 선생님이 얘기한 건 자기 보호를 잘하는 사람이 타인을 도울 자격이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자기 보호,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며 자기의 마음과 감정과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내가 이것들을 지금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나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부탁을 누가 부탁을 했을 때 지금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제가 잘 서 있다면은 그 안에서 지금은 내가 이런 상황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알겠어 제 마음은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저의 삶의 주인이 돼서 제가 결국은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다 보면 어떠한 증상이 되냐, 나중에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원망과 불만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서운하고 너무나 불쾌한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관계가 좀 더 깊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좀 더 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어떠한 것을 해야 되면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되며 그 경계선 울타리를 견고하게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찾아오시지 우리가 문을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고 그러시는 분은 아십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십시오. 경계선은 자기 보호에 대한 감각에서 시작되고 유지되며 자기에 대해서 민감할 때 자기에 대해서 얼만큼 민감하신지 모르겠지만 민감할 때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면 나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 우리 묵상도 하고 다른 사람도 만나고 친교도 하잖아요. 그러한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또 나와 나의 관계를 계속해서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나를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내는 저랑 있을 때 무조건 공감해주고 순종해 무조건 그냥 네 맞아요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하지 못했을 때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남편을 찾아가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왜 그런지 속상한 마음을 좀 읽어주고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보통 강의할 때 저희 아내와 저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두 사람은 참 다릅니다. MBTI로 따지면은 저희 아내는 ISTJ, 저는 ENFP. 그러니까 맞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는 계획을 굉장히 철저하게 세우고 무엇인가 어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 시간대별로 여행을 세웁니다. 저는 반대로 그런 걸 왜 세워? 그냥 가보면 되지 않아? 이렇게 하고 늘 계획을 바꾸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내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좀 왜 이렇게 사람이 좀 여유가 없어 느긋하지 못해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아내는 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표지판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표지판을 쓰잖아요. 그럼 아내는 그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앞에 길을 따라가 앞에 길을 열어놨으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누군가 들어가지 마셔도 왜 안 들어가죠? 나 들어가고 싶은데 하면서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라고 하면 그때 들어가는 약간 청개구리 같은 성향 있고 또 누군가 이렇게 앞에서 길을 만들었을 때 또 다른 길이 보이 또 다른 길을 내가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그런 좀 쓸데없는 좀 약간 그런 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와 저의 아내는 많이 다른데 제가 이 설교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하나님 저희 가정 가운데 조금 필요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냥 제 그냥 작은 소리로 얘기했었는데 하나님 최근에 이제 우리 설 명절을 맞이했잖아요. 설 명절에 저희에게 따끈따끈한 에피소드를 하나 주셨던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먼저 잘 서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와 저희 아내는 두 가지 갈등이 있는데 한 가지는 자녀고 하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그 갈등이 10년째 예, 아시는 분은 아시고요. 10년째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설 명절이니까 아시겠죠. 대충 네, 네. 저희 아내는 저에게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너가 이렇게 하면 참 지혜로울 텐데 라고 그런 표현합니다. 그럴 때 저는 나름 중간 역할을 하는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거 침묵이었는데 때로는 침묵이 침묵하지 말고 뭔가 나설 때 그때마다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두 사람은 어떤 걸 발견하면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똑같은 걸로 뭐 매일은 아니지만 순간순간마다 부딪히게 되니까 아내는 지치고 저는 왜 그걸 몰라주냐 너무 서운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나도 못하겠다. 너만 못하는 게 나도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의 시간이 지나고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것을 돌파해가면 좋겠다. 근데 제가 똑바로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나는 아직 똑바로 해야 될 그 마음을 잘 모르겠고 아내는 저에게 똑바로 하라는 마음을 원하고 이렇게 제가 둘이 계속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책을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셨던 게 뭐냐면 아내와 얘기하면서 정말 너가 원하는 거 그리고 너가 뭘 못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주기 원했고 저는 그 부분 그 갈등 부분 안에서 갈등이라기보다는 제가 중간에서 말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들 가운데서 제가 조금 못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보기와 다르게 노를 굉장히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이 또 부탁합니다. 그럼 저는 두 사람의 부탁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게 굉장히 되게 좋고 착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잘 안 됐을 때는 말 그대로 다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오히려 저에게 너 왜 그렇게 했어라고 혼나기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아내와 저 사이에서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저에게 제가 정말 할 수 없는 부분을 요구했을 때 제가 그냥 마음만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먼저 잘 서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아내에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이 부분을 정말 잘 못하겠어. 내가 이걸 알겠어. 내가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못하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자기 혼자라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저에게 어떤 걸 요구하지 말고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냥 잘 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약간 좀 어이가 없다는 식 네가 잘하면 되지 왜 자꾸 왜 나한테 그러냐. 근데 제가 저에게 이러한 이 문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분이냐면 제가 산소호흡기 있잖아요. 산소호흡기를 딱 잡고 있는데 이것을 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까지 제가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두려운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것을 아내가 저에게 바꾸라고 했을 때는 저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내가 산소호흡기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자기 내 산소호흡기에서 손을 떼고 그냥 자기는 자기 스스로 좀 잘 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도 제 마음을 공감하게 되고 우리가 10년째 갈등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잘 풀어가 보자고 이렇게 좀 결단하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된 건 아니고 계속해서 해결할 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기대했던 마음이 생겼던 건 어떤 기대냐면 우리 아내가 잘 서 있고 내가 잘 서 있을 때 우리가 서로를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잘 서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잘 서 있으면 누군가 나에게 힘들었을 때, 우리 아내가 힘들었을 때 나에게 기대도 그걸 잘 받아주고 떨어졌을 때 내가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 힘들지 않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제 길을 가면 될 것이고 또 제가 힘들고 제가 쓰러지려고 했을 때 누군가 잘 서 있으면 제가 그 사람한테 기대어서 위로받고 충전되어질 때 이 사람은 또 그 충전으로 끝나고 자기는 자신의 길을 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 개인이 혼자서 건강해질 때 그 큰 버팀목이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뭐 어떤 뭐 가정, 뭐 배우자, 자녀, 또한 뭐 어떤 지인들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삶 가운데 끌려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있다고 해야 제가 다음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가운데 저처럼 이렇게 정말 산소기가 떨어질 때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래도 내가 한번 떼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가호흡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 여러분들에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내가 잘 서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잘 서 있으면 누군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너무 힘들 때 저에게 찾아와서 그 잘 서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위로받고 다시 돌아가서 회복되어져서 그 사람도 그렇게 세워져 점점 세워졌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번째로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행원 공동체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 어떤 부르시냐면 건강한 가정이 되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도하심이 저와 저희 가정을 행원 공동체 제주까지 불러주는데요. 제가 아까 4년 정도의 시간이 됐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정말 잘 배우고 있고 이 공동체가 저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고 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 가는 시간들이 매년마다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잘 서 있는 표지판과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서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보고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과 모습을 붙잡고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저에게 더 깊이 돌이켜보는 시간이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에서 제 생각과 제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 공동체 방향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들락날 센터 전에 들락날 센터를 짓기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왔었는데요. 그때 한 분이 얘기했던 말이 저한테 생각이 나요. 이 들락날 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구김살이 펴지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 되게 문학적이고 되게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저는 이 글이 되게 저한테 잘 박힌 무엇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건강해야 되지만 어른들도 건강해야 되는데 어른들도 이 행원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구김살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아이들보다. 그래서 그 마음의 구김살들이 잘 펴져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더욱더 건강하게 잘 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 공동체 안에서 배웠던 것을 몇 가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긍정의 언어들, 그 다음에 아이들의 교육,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괜찮은 사람이 했던 교만함을 내려놓는 시간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화를 할 때 어떤 의견이나 낼 때 사실은 좋은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의 취미는 뒷담화거든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취미 그냥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 건데 그게 저희 가정에 오는 나쁜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단점을 파악하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저는 누구를 봤을 때 칭찬을 찾는 게 아니라 단점을 먼저 파악해서 그것을 약간 어떻게 놀려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갖는 사람인데 제가 여기 만나 교제하는 분들과 함께 대화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할 때 저에게 반대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창근 형제는 이런 것이 참 좋다. 창근 형제 이런 게 참 좋다. 누군 이런 것이 참 좋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긍정의 언어들을 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전 처음에 저것이 거짓말이다. 저거 잘 보이려고 하는 짓이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그 내면에 있는 진심을 알고 그것을 파악하면서 아
이것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 힘이 되는 거구나. 나도 이렇게 하고에 원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또한 아이들 교육인데요. 저는 이제 육지에서 오다 보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육지에 사시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거기서 언제까지 살 거냐?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거냐? 지금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학원을 몇 개를 다니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너네가 그럴 것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제가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과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원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익숙해진 그 패턴 가운데서 그것들을 내가 포기하게 되는 순간들이 어떤 순간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전해지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아이들이 이곳에 정말 행복하게 누리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 아, 내가 선택하는 이 시간들이 지금은 어쩌면 육지에 있는 아이들이 좀 많이 완성된 작품으로 되어 있다면 저희 아이들은 그것을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가꾸고 다듬어서 정말 하나님이 쓰기 원하는 군사로 세워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제 생각과 제 마음을 내려놓고 이 공동체 안에서 주셨던 그 마음들을 제가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육지에서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교회도 잘 나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근데 행원교회에 왔잖아요. 근데 행원교회는 젊은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진짜 제가 봐도 모범이 되는 가정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과 제가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는 계속 나는 중간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제가 랭킹을 계속 매기거든요. 나는 근데 제 랭킹은 점점 사람들이 올수록 점점 떨어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나는 내가 쓸 자리는 어떠한 곳일까? 네, 웃으시는 분들 아실 거고 웃지 않으신 분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네, 저희 교회는 굉장히 훌륭하신 아빠들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리가 점점 세워지는데 저는 무너져 내리는 저의 시간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비교 의식이나 비교하면서 저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또한 내가 아빠로서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더 세워져 나갈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행원 공동체가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저희가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30, 40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저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제가 배웠던 것들을 참 감사하며 이 교회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이 장로님들이 먼저 너무 앞에서 많이 하시고 너무 많이 하시고 또 앞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힘들다고 얘기 안 하셔가지고 감히 저희가 힘들다고 얘기 못할 때가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겪지 못했고 앞으로 나아갈 발걸음을 어떻게 다듬어 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 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 너무나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 공동체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하나님 이 세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잘 세워져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더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했을 때 그 마음을 분명히 더 많이 누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같이 너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너가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들 먹어본 자가 그 먹어본 맛을 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누리려면 먼저 사랑을 받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저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났어요.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많이 묵상했던 시간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 저희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34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하십니다. 서로 사랑한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굳이 이 당연한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그러셨을까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하라는 말과 우리가 사랑하라는 실천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우리가 편하고 익숙하고 나와 공통되어진 것들이 많고 함께하고 싶은 누군가에게는 사랑한다, 축복한다, 기쁨을 마음껏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를 넘어서서 더 깊은 곳에, 더 망설이는 곳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저하는 곳에, 그것이 가족, 친구, 직장 상사, 뭐 교회 공동체 식구,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고마운 마음과 사랑을 표현한 것을 잘 기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 이 사람을 내가 잊어야 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라는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고마운 것보다는 힘들어하는 마음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닌 개인을 위해 보내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상대방을 사랑했을 때 내가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행원 공동체가 살면서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의 시간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 땅에 천국이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더 사랑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셨을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그걸 누릴 자격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목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네.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떠오르면서 마지막 부분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그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 상황과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떠오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찬양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무너지지 않으리.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기 원하고 우리가 한 명 한 명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고백했듯이 저에게 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이 나에게 죽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산소호흡기를 떼라 내가 너에게 자가호흡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과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는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두려운 그 마음 가운데 그 두려운 마음 하나님에게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내가 자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그 산소를 내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정말 이것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에게 너무나 불편하고 나에게 너무나 아프게 있던 시간들 가운데 내가 또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기념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안에 그런 가지 않고 내가 계속 되어져 낼 수 있는 시간을 기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 할 수 있는 시간들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주님 내가 정말 그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그렇습니다. 아버지 라라라라라라라라 내게 쓸고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한다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주가 나갈 때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을 한 걸 한 걸 선포하며 되어지는 시간을 되어지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르며 주시하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 가르며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며 나아가는 시간을 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 두려움에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시간을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손민님의 가족이 되어주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어주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복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선함 역할을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공동체를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 충만한 능력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가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애들이 감사함에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영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모형을 덮어주시옵시고 각자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애들이 넣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애들이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모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주님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충만한 능력이 있는 게 믿어 주시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 아바바르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반성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탐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대처럼 아버지 은혜를 살아계신 아버지, 우린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합이 너무 힘듭니다. 한마음 한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지적하지 않는 모습을 살아가기도 정말 힘듭니다. 주님,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한 푯대를 바라보고 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연합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띠로 묶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연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연합의 은혜, 사랑의 은혜, 서로를 보살필 수 있는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의 역사가 삼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본을, 연합의 본을 쫓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